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나는 개가 되었다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얼마 전에 했었죠? 예, 얼마 안 됐는데, 요번에 또 다른 엔딩을 보기 위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 자, 오늘은 어떤 엔딩이 있을지. 자, 일단은 뭐, 예, 그냥 바로, 지금 바로 스킵을 해버릴게요, 그냥. 예, 이 게임 뭐, 일단은 개사료 먹는 게 먼저기 때문에. 자, 바로 스킵을 해버릴게요. 자, 지금 개 언어 레벨, 한번더 먹어야지. 냥, 냥냥냥냥냥냥냥냥. 14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이곳에서 동과 같은 역할, 벌레 애기죠. 어이 똥개, 어디서 골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살아라.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둘 중에 뭐 아무거나 하던 꺼, 둘다 꺼져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나쁜 개, 토미. 내 이름은 토미. 자, 부탁을. 들어줍시다. 자, 아, 근데 이것도 아니다. 요 녀석, 아, 이것도 예, 레벨 개 언어 레벨 또 올려야 되네요. 오케이, 일단은 자, 뭐야, 토미 장난감. 아, 주웠구나. 마지? 자, 여기 있다. 장난감을 건넸습니다. 아, 근데 요번에 엔딩을 어떻게 또 다르게 봐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요? 제가 공략을 안 봤어요. 자, 구급약 구하기. 천만 번 돌파. 그래, 이 스피드. 제가 저번에 스피드를 안 올렸거든요? 이거 스피드 올려야 돼. 자, 스피드 올릴게요. 지금 벌레 800마리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다 해버릴게요. 자, 마지막. 오케이. 자, 만렙이 몇이었지? 한번더할수 있나? 자네는 최고 스피드에 도달했어. 오케이. 더 이상 스피드를 올리면 위험하다네. 스피드를 늦추겠나? 아니? 뭔 소리야? 스피드를 왜 늦춰? 와, 완전 빨라. 어이구, 원래 이렇게 빨랐었나? 저번보다 훨씬 빠른 것 같은데요? 와, 왜 이렇게 빨라? 자, 뭐 일단은 그렇고. 자, 토미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아, 여 녀석한테 벌레를 줘야 되는데 일단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자, 걔 언어 레벨을 올려서 벌레를 주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벌레 500마리지? 주기. 아, DVD 주는구나. 아, 이거는 이게 세 번째 플레이인데 기억이 안 나네. 뭐가 뭔지. 자, 일단 DVD 얻어서 CD 넣어야겠죠? 자, 별별별 3. 젠장, 이게 뭐지? 아예 안 올려. 이제 잠깐만, 요게 아 맞다, 이거 그렇지, 일로 가죠. 가서 아이 깜짝이야. 내 비밀 장소 어떻게 알았지? 내가 개고생해서 땅 빵, 뭔 소리야! 서재 열쇠. 자, 가자.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구만. 아이고, 개 스피드가 이렇게 빨랐었나요? 예. 자, 비밀번호 외웠습니다. 안녕. 이 녀석도 나쁜 놈이야, 어? 착한 놈인가?
자, 일단은 새끼 강아지. 얘들아? 나도 좀 줄래? 아, 이거 새끼 강아지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은 뭐, 예, 걔 어느 레벨 또 올리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말이 통하겠죠? 오케이, 자, 화분조사 나왔습니다. 강아지 시체를 획득했고, 자, 가봅시다. 오늘은 어떤 엔딩을 보게 될까? 참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강아지 시체 건넸고요. 창고 열쇠. 자, 이 창고 열쇠가 창고에 그 개사료가 있었죠? 아, 나 진짜 이거. 자, 일단 개사료. 아, 이거 먼저. 자, 구급약. 라라라라라, 이건 진짜 완전, 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저번에 댓글 보니까 썩소님 개사료 좀 먹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먹었습니다 저번에도. 예, 이거 못 보셨는지, 영상을 다 안 보고 그렇게 댓글을 남기시는지. 어, 오케이, 다 먹었고요. 야, 토미 가져왔다. 에라이, 나쁜 놈. 자, 마지막 부탁. 자, 여기서 요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건네지 하다가 또 여기서 프로포즈. 아, 이 벌레 천 마리 퀘스트인데 아직 멍멍멍 거리기 때문에 일단 벌레랑, 예, 다 스킵할게요. 자, 오케이, 프로포즈 도와줍시다. 벌레 천 마리 이미 다 모았고요. 석유 펌프를 획득하였습니다. 아, 이거 참. 자, 석유를 담고. 이거를, 아, 이거.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 맞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지금. 자, 일단은 필요 없어! 싫어! 자자자자자, 죽는 거 구경! 어, 득템 고마워. 이 멍청한 똥개 녀석. 헐. 하면서 열쇠. 아이고, 불쌍한 제임스. 이 토미! 이 나쁜. 예. 자, 여기 닌겐이 있고. 어? 저거 어떻게 깨우더라? 여기서 짖는 거 아니었나요? 얘한테 말 걸어볼까? 개 죽네. 여보시게 나 좀 도와주게나. 여기서 상관없어 하면은 이 개가 죽는데요. 근데 아, 이거 죽어버리면은 뭔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상관없어! 어, 어떡해. 헐, 큰일 났다. 저번과는 다른 전개. 저거 이제 죽겠다. 이제 좀 있으면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아, 맞다. 토미 그 감옥 열쇠 갖고 있었죠? 자, 감옥 열쇠를 얻는 방법은 짖은 다음에 여기로 가서 열쇠를 획득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아직 할아버지 살아있고요. 설마 죽는 건가요? 아, 아직 살아있어요. 예. 아, 이거 언제 죽을지 몰라. 가자. 이 토미 나쁜 녀석. 오, 개싸움, 개싸움!
왜이래? 제발 나 좀 꺼내줘. 내가 잘못했다구. 그 안에서 평생 썩어라. 살려주세요. 메롱이다.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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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제발 꺼내줘. 와, 불쌍한 척 하는 거 봐라. 자, 뭐 일단 그렇고. 저 이제 사람을, 어? 지금 이 강아지가 두 마리밖에 없다는 뜻은? 아! 헐, 이럴 수가. 탈진해서 죽어 있다.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자, 시끄럽게 합시다. 여기서. 망. 일어났다. 이제 벌레를 또 달라고 하죠? 여기가 어디지? 또 내 모습은 왜 이래? 멍멍 잘 나지 않는다. 자, 벌레. 일단은 개밥을 더 먹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개 언어 레벨 134까지 올려놨습니다. 얘기를 걸어보죠. 여기가 어디지? 또 내 모습은 왜 이래? 여기 나질 않는다. 배고파. 벌레 1500마리인데 지금 1600마리 모아놨습니다. 자, 이제 계속 말 걸어야죠. 이제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는구만. 여기서 저번에 이제 못 따라잡았는데 이게 과연 스피드 때문에 못 따라잡은 건지. 예. 자, 일단 한번 보죠. 여기서 키스를 해가지고 서로 뒤바뀐 겁니다. 너는 개가 되고 나는 인간이 되었지. 그래, 우리는 서로 몸이 바뀐 것이다. 아마도 키스를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나는 다시 개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동안 인간을 동경해왔거든. 절대로 너하고 키스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키스하려고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똥개야. 자, 여기서 그때 할 수 있으려나? 못해? 따라잡았는데? 뭐야? 따라. 오! 달라! 그래! 오! 물지 마! 항복할게! 내 몸이 이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키스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내가 혹시 다시 개로 돌아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키스해주길 바래. 개밥이 그리울 날이 있을 테니깐. 개밥 같은 소리 하네. 이놈이 도망가기 전에 서두르자. 와, 저번과는 다른 전개 사실이었어. 정말 녀석 말한 대로 다시 인간이 되었다. 머리가 아프다. 잃어버린 기억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왜 이제까지 눈치를 채지 못한 걸까? 이곳은 내가 살던 집이고 이 집 개들은 모두 내가 키우던 녀석들이었어. 이제 그날 밤 일부터 모든 것이 전부 기억난다. 주위를 둘러봐야겠다. 와! 와, 근데 사람인데 걸음거리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예, 느려요. 빠를 줄 알았더니 느려. 이거 뭐 칼 같은 거 주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네. 와, 안녕 강아지? 이 녀석의 이름은 크리스다. 최근에 이 개집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평소에도 겁이 많은 편이었는데 그런 일을 목격했으니 밖에 나오기 무서웠을 거야. 오. 얘는 뭐야? 이 녀석의 이름은 줄리. 줄리아다? 아, 줄리아라고? 줄리아는? 최근에 유독 토미를 못 살게 굴었지.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뒀다. 아, 얘가 토미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얘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구나.
오, 줄리아와 토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진 전혀 몰랐다. 정말 미안해, 줄리아. 오, 얘 죽었는데? 제임스. 제임스는 개들 중에 제일로 충성심이 강했다. 내 몸이 바뀐 줄도 모르고 방문 앞에서 계속 나를 지키려 했어. 착한 놈이었구만. 이 늙은 개는 사실 옆집 할아버지네 개다. 이름은 소니. 우리 집에는 가끔 놀러 왔었지. 녀석이 아니었으면 다시 인간이 되기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정말 인간이었을까? 맞다, 이 할아버지 인간이었다며. 헐. 왠지 감옥에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나 갇힐 것 같아. 일단은 인간이니까 나갈 수 있으려나? 설마? 어? 못 나가네?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내방 한번 들어가 볼까? 옷장? 옷장 밑에 아직 안 들켰구나. 뭐가? 6만 원? 뭐야? 어? 웬 6만 원? 다른 데도 돈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 수상해. 보통 녀석 베개에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직 안 들켰다라는 거는 누군가랑 같이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전화기는 아니고. 이게 돈이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왠지 쇼파 같은데 숨겨놨을 것 같은데. 그래. 서재인가, 저거? 요런 데 숨겨놨지, 어? 그렇지, 만 원. 내 이럴 줄 알았어. 어딘가에 있습니다. 문 열어야지. 토미! 잠깐만. 여기 나못 들어가, 나는? 헐. 자, 일단은 비상금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있으려나? 화장실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창고에 있으려나? 그래, 화장실, 이런 물기가 있는 곳에 돈을 넣어 놓을 리가 없지. 그래, 창고다, 창고.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어? 3만 원. 또 있나? 방마다 이게 돈이 하나씩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10만 원이 끝이 아닌가? 화장실에는 없고. 다시 한번 나가볼까? 돈이 없어서 안 나간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이 돈으로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스킵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왠지 느낌이. 스킵 하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답답해서 공략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모든 개들과 대화를 하라는데 제가 아까 여기 못 들어왔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네요. 톰이 개들 중에 애교가 제일 많았지. 항상 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생각해보니 이 녀석 유독 식탐이 강했어. 그리고 이렇게 흉악한 놈일 줄은 미처 몰랐다. 오, 뭐야? 이 여자 뭐야? 부인? 설마 같이 사는 여자? 개밥 먹어라? 아, 이개밥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만! 이제야 정신이 들었나 보네. 쯧쯧, 이 한심한 인간아. 기절할 때까지 술을 퍼마셔? 술 먹을 시간에 나가서 돈좀 벌어와, 인간아. 내가 너
아주 너 때문에 못 산다. 꼴 보기 싫으니까 까자! 이 여자는 내 아내다. 개밥 주는 건 원래 내 담당인데 기절한 나 대신 개밥을 주고 있었구나. 아, 개밥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만. 개가 된 후로 개밥에 눈이 멀어져 누가 개밥을 주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뭘 멀뚱멀뚱 쳐다봐, 나가라고. 멍멍깽깽깽. 왜 개말을 해 갑자기. 멍멍깽깽깽깽. 멍멍깽깽. 이 양반이 또 낮술을 먹었나. 당신이 개야? 왜 짖고 난리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자꾸만 개소리가 나온다. 개로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인간의 말을 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나봐. 큰일이다. 어떡하지? 사람들한테 미친놈 취급당하며 살게 될 거야. 그건 개만도 못한 삶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개로 살겠다. 헐. 꺼져? 오이씨. 그럼 개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아, 어쩔 수 없는 건가? 나갈까 그냥? 꺼지라 했으니까 이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나가볼까? 아, 근데 뭔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뭐야, 못 나가네. 개로 변하는 수밖에 없구나. 자, 개로 변합시다. 아, 이 여자가 참. 야, 내가 개로 된다. 개로 돌아갈래? 응. 결론은 개로 다시 돌아갔군요. 인간으로 돌아갈래? 싫어. 여자한테 말 걸어봐야지. 우쭈쭈 귀여운 우리 강아지.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럽니? 배고프지? 밥 줄까? 어? 후후 귀여워. 아내의 사랑을 받아본 게 얼마나 오랜만인가. 그래 맞아. 개로 살면서 이렇게 사랑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일 안 해도 되고 하루 종일 놀고 먹고 개밥도 입맛에 잘 맞는다. 어쩌면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래 결심했어. 더 이상 인간의 미련 갖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개가 되는 거야. 설마 엔딩? 해피엔드 클리어? 뭐야? 아니 지금 이제 엔딩 1, 3, 5 이렇게 봤네요. 나머지 2, 4 엔딩은 아, 내가 할아버지를, 그 할아버지 개를 살렸어야지 볼 수가 있는 건가? 아, 그 할아버지 개를 아, 왜 죽였을까? 자, 일단은 오늘 엔딩 5를 봤습니다. 해피엔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느낌이 딱 왔어요. 여기 있는 엔딩 1, 2, 3, 4, 5 전부 다 좋지 않은, 예, 좋지 않은 그런 엔딩일 것 같아. 어느 엔딩이건 좋은 엔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자, 오늘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개가 되었다. 3회차 플레이. 예. 오늘도 재밌네요, 이 게임. 비비엄.